자, 이번 영상은 위니파워 총서 영상입니다. 여기 보시면은 위니파워가 지금은 3개 더 있긴 한데 우선은 3개만 지금 총서를 할 거고요. 여기 보시면은 먼지가 상당합니다. 먼지가 많으면 상품성이 단 1도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는 상품성을 만들기 위해서 청소를 다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네, 파워 같은 경우는 청소하는 게 상당히 귀찮습니다. 상당히 귀찮은 일이라 이거는 웬만하면 잘 청소를 하지 않는데, 그래도 이 미니파워 이게 다 정상 작동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도 청소를 해서 상품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요거 3개는 깔끔하게 청소해서 상품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보시면 먼지가 상당합니다. 여기 그죠? 요 쿨러에도 먼지가 상당하죠? 아, 이 파워는 이 성품성이 지금 없습니다. 이게 여기 걸쇠가 다 부러졌어요. 여기 부러졌기 때문에 지금 제가 폐 파워가 없어서 이거는 폐 파워가 생기면 이거를 교체를 해서 다시 상품화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이렇게 해서 팔 수가 없어요. 이런 거는 상당히 위험합니다. 가정에서도 이렇게 만약에 파워가 이렇게 쏙 빠진다 그러면 그거는 절대 사용을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. 위험합니다. 자, 우선 미니파워 2개 청소가 다 됐습니다. 깨끗해졌습니다. 세월의 흔적 때문에 뭐 찌든때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나름대로 깨끗해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음이 없어요. 지금 나는 소음은 요 CPU 팬 소리고요. 파워는 아주 조용합니다. 부팅도 잘 되고 있고요. 그죠? 아무 문제 없는 파워입니다. 자, 요거 솔리드 M500KC. 자, 두 번째 윅스. 아, 두 번째 윅스 파워도 아주 조용합니다. 예, 정상적으로 부팅 잘 되고 있고요. 파워는 전부 다 이상이 없어요. 전부 다그 전에 테스트 한 거랑 아무 문제 없는 파워예요. 아직도 상태가 좋아요. 자, 원래 파워가 세 개였었는데 하나는 이 전원 코드 요 부분이 파손이 돼가지고 상품성이 없어서 우선 빼놨고요. 지금 이거 두 개, 이거는 상품성이 있어서 이거는 저희 쇼핑몰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제품 구매를 원하시면 동영상 상세 내용에 쇼핑몰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